1158km의 대장정. 그것은 한일 문화의 교류가 펼쳐진 실크로드였다. 가진 위험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를 보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과의 국교 회복을 원했던 애도 맞고, 그러나 통신사를 통해 더 큰 문화와 지식을 얻게 되었는데, 한일 양국 간의 화해와 소통의 길, 그리고 믿음으로 통했던 통신사의 길을 따라가 본다.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지만 한일 관계는 여전히 빙하기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거사와 독도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 측의 태도에 대해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 한일 협정이 체결된 지 50년. 과거사를 둘러싼 양국의 정치적 갈등은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까지도 방해하고 있는 현실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삐걱대는 한일 관계의 첫 단추는 불평등하게 체결되었던 강화도 조약에서 시작됐다. 일본의 역사에서도 조선 통신사는 사라져 있었거나 또는 조공사로 변질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16세기에서 18세기의 조일 양국 간에 있어서 상호 설린의 아름다운 우호관계가 유지되었다는 것을 명백히 잘 보여주는 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통신사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왜곡된 역사를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일 양국 간에도 평화의 시대가 있었다. 그때에도 조선은 일본 사신의 서울 입성은 허락하지 않고 동네의 외관에서 실물을 보고 돌아가게 하였다. 일본은 조선의 예조 참판이나 참의에게 일본 국왕의 친서를 보내서 사신 파견을 요청하는 것이 관례였다. 국익에 이렇게 안정이 되고 왕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그때그때마다 막 명분을 내세우기보다는 좀 실리 외교를 했던, 유연한 외교를 했더라고요. 조선 후기의 통신사는 양국의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파견됐지만 이후에는 평화 유지의 역할보다는 선진 문물의 전달 창구가 되었다. 즉 공식 의례는 외교의 장이었고 그 사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이 이루어졌다. 소통은 오해와 불신, 편견을 없애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260년간 통신사가 오가는 기간 동안 조선 통신사를 통해 두 나라는 외교 문제를 긴밀하게 해결해 나갔다. 조선 통신사로 한일 양국이 소통하던 기간은 역사상 유례 없는 평화 공존의 시기였다.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가운데 믿음과 존중으로 걸었던 그 길에 한일 양국 간의 화해가 피어났던 셈이다. 조선 통신사란 1428년부터 1811년까지 조선의 왕이 일본의 실질적인 최고 통치자인 막부 쇼군에게 보낸 외교 사절을 말한다. 서로 심의로 통하는 외교 사절이란 뜻의 통신사. 조선 전기의 통신사는 통신사, 보빙사, 수신사 등 명칭이 다양했고 1479년 중단됐다. 그리고 1590년 임진왜란 직전에 파견된 통신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국내 통일을 축하하고 일본을 탐색할 목적으로 파견됐다. 조선 통신사의 국내 노정은 일본으로 향하는 하행 노정과 일본에서 돌아와서 다시 서울로 오는 상행 노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통신사의 기록에 의하면
내려갈 때는 경상좌도를 거쳐서 가고 돌아올 때는 경상우도를 거쳐서 온다라는 거기에 따라가지고 1차 직결지는 서울인데 서울에서는 한 100여 명 정도가 출발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 조정은 일본과의 문화 교류를 염두에 두고 구성원을 선발했다. 외교 문서 작성과 시문 창작의 임무는 기본이었고 화원, 악사 등 각 분야에서 최고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됐다. 5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은 국서를 앞세우고 418km를 걸어 부산까지 이동했는데 출발은 창덕궁 희정당에서였다. 창덕궁은 1405년에 지은 임금의 별궁이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경복궁을 대신해서 오랫동안 조선의 실질적인 정궁 구실을 했다. 조선통신사와 신사유람단 등 조선 후기 대일사절단이 설린외교의 왕명을 받던 유서 깊은 곳이었다. 망골레에서부터 사행의 긴 여정은 시작됐다. 망골레는 임금이 있는 궁궐 쪽을 향해서 배례하는 의식을 말한다. 서울을 출발한 사행단은 용인, 충주, 안동을 거쳐 영천을 향해 간다. 국내 노정의 한가운데 자리 잡은 영천은 2차 집결지이면서 중요한 위치였다. 영천과 신령은 교통의 우리 요충지인데 조정에서 서울 이제 임금이 명해주는 통신사 일행들 중에는 어느 전라도도 있을 거고 또 충청도도 있을 거고 강원도 있을 거는 그분들을 보고 모이는 데가 이제 최종적으로 영천이다. 출발지인 서울과 국내 마지막 도착지인 부산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였던 영천. 통신사행에 대한 접대는 물론 필요한 사행원을 제공하는 곳이기도 했다. 의성으로부터 약 36km를 걸어 도착한 통신사행은 신령의 객사인 서헌의 여장을 풀고 바로 곁에 환벽정에 오르는 것이 관례였다. 사행원들은 환벽정의 빼어난 풍광을 감상하며 지혜를 읊조리기도 하였다. 통신사 사행록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는 지방의 문인들과의 교류가 아주 크게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영천에서는 지산 조호익의 문화생들이 통신사를 찾아와서 통신사와 더불어 시문도 짓고 그리고 자신의 스승이신 조호익 선생의 비문을 갖다가 요청하기도 합니다. 영천은 통신사를 위해서 경상도 관찰사가 전별연을 베푸는 곳이기도 한데 바로 조양각에서였다. 당시 전별연은 충주, 안동, 경주, 부산 등 네 곳에서 열렸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655년 이후로는 경상감사와 경상좌수사가 각각 주관하는 전별연이 영천과 부산에서만 열렸다. 사행원과 인근 9개 군수령이 참석하였고 마상제가 벌어지기도 했다. 마상제는 달리는 말 위에서 펼치는 무예를 말하는데 단순히 제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최고의 마상무예로 인정되어 지속적으로 훈련된 군사기예였고 무엇보다 뛰어난 볼거리였다. 마상제가 처음 통신사 행렬에 포함된 것은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였다. 1635년 인조 때부터 일본에서 마상제인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시작됐고 통신사가 갈 때마다 마상제인 두 명을 보냈다. 11번째 사행에서는 김인겸의 일동 장유가를 볼 것 같으면 영천 인구가 과연 그때 6, 7천 또 안 됐을 건데 그분의 그 기록에 보면 만 명이 담을 두듯이 둘러서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조선통신사 사행을 하는 분들을 사절단을 위로하기 위해서 전별련을 벌이고 전별련을 벌인 데서 그야말로 일본의 이제 그 최초의 한류 수출 그 공연인 마상제를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영천에서 선보였겠죠. 당시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은 탓에 마상제를 최초의 한류 콘텐츠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영천에서는 단순한 구경거리를 넘어서 외교의 천병 노릇을 톡톡히 했던 마상제를 최고의 무예사절로 평가하면서 무형문화재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조선통신사 행렬이 재연되기도 한다. 영천을 지난 사행단은 국내 마지막 장소인 부산으로 향했다. 부산은 대일외교의 중심지이자 도의를 앞두고 사행에 대한 최종 점검이 이루어진 곳이다. 또한 국가 차원의 전별연과 무사 항해를 기원하는 해의신제 등 공식 행사가 개최된 곳이기도 하다. 때문에 길어야 이틀 정도였던 다른 노정과는 달리 짧게는 12일에서 길게는 51일까지 체류했다. 일본 사행의 출발과 귀환 지점인 영가대. 이곳에서 사행의 안전과 임무 완수의 성공을 기원하며 해신제를 올리기도 했다. 국서를 품고 일본으로 가는 조선통신사 일행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는 바다였다. 그래서 공을 들여 올린 것이 해신제였다. 도의를 앞둔 약 5일 전 제사 날짜가 정해지면 목욕 제계는 물론 술, 고기, 파, 마늘을 먹지 않고 문병과 문상을 금하는 등의 금기를 지켰다. 제사 당일 새벽 1시쯤 영가대에 설치된 제단 앞에 모여 최대한 엄숙하게 제사를 지냈다. 해신제 제사상을 준비하는 원칙은 방산시물이다. 그 지역에서 나는 재료로 상을 차린다는 뜻이다. 자연히 부산과 근교의 재료들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통신정사, 부사, 종사가는 감히 해신께 밝게 고하나이다. 해신이시여, 조심조심 간단하기를 볼사피들 지켜주시고 순하고 이로운 바람만 불게 하고 사납고 거친 바람은 그치게 해주시옵소서. 1624년부터 나중에 통신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1876년도 수신사, 1881년도 신사유람 단 갈 때도 해신제를 바로 영가대에서 진행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신제가 끝나면 그날로 백길에 올랐다. 그리고 일본에서 돌아오면 다시 부산부터 상행 노정이 시작된다. 영천, 부산과 함께 통신사의 대표적인 노정으로 손꼽히는 곳은 바로 밀양이다. 사행이 밀양에 도착한 시간은 대체로 해질 무렵이거나 밤이었다. 게다가 상행 노정은 하행과는 달리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졌다. 통신사 같은 경우에 일본에 가셨다가 다시 기경길에는 올라가는 길목이었으니까 많이 들르셨습니다. 근데 올해는 못 묵을 수는 없었고요. 빨리 이제 임금께 보고를 해야 되니까 하루 정도 묵고 가셨다고 합니다. 밀양에서는 다른 명소를 둘러볼 여유를 갖지 못했던 것이다. 대신 주된 숙소였던 영남루를 중심으로 빼어난 풍광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남루에 걸린 다양한 시판은 이를 반증한다. 아름다운 풍광 덕에 사행운들의 사랑을 받았던 곳이 바로 영남루였다. 일본 내 50여 개 도시를 거쳐 에도에 도착해서 국서를 전달하고 돌아왔던 조선통신사와는 달리 일본의 사절은 한양에 입성하지 못한 채 동네까지만 오갔다. 외인들의 출입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산에서부터 한양까지 통신사의 또 다른 노정이 시작됐다. 한 지역에 통신사가 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머무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접대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게 소요되는 경비라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에서는 통신사가 머무는 게 짧게는 12일에서 길게는 51일까지 머뭅니다. 그래서 전체 통신사 중에서 약 한 달간 정도 머물게 되는데 그게 드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단순한 통신사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오는 관리들도 대접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통신사가 왔을 때는 부산에 머물 때는 경상도의 군현 71개 고을에서 접대를 받아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 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묵묵히 걸었던 통신사의 길 4,500km. 멀고도 험난했던 여정이 있었기에 260년간의 평화가 가능했을지 모른다. 통신사가 걸었던 그 길 위에 한일 간의 화해의 실마리가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 사실 조선 통신사 이전 고려시대에 이미 일본과 빛나는 외교로 주목받은 사람이 있었다. 바로 포은 정몽주. 1350년 이후로 외구의 침탈은 고려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고려는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에 사신을 보내 외구의 진압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 사신끼리 평탄치만은 않았다. 정몽주는 원나라 사신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상소를 올린 일로 친원파 2인임 1파의 미움을 받아 언양에 유배됐다. 그리고 위험한 일본 사신길에 정몽주를 추천하였다. 시대적으로 보는 뭐 그 기록물로 보는 훨씬 빠르죠. 예, 1300년도부터 그 벌써 뭐 우리가 일본하고 이렇게 그 교역을 하고 했으니까요. 그래는 보면은 중국의 명나라하고 친해야 되느냐 원나라하고 친해야 되느냐 그런 갈등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명나라하고 친해야 된다고 친명정책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원정책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눈에 거슬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너는 죽을 것이다 뭐 명나라에 가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해서 보냈는데 사실은 선생님은 거기 가서 외교활동을 잘 하셔갖고 그 포로로 잡혔던 그 우리나라 고려 백성들을 갖다가 300명이나 데리고 오고 뭐 이렇게 아주 성과를 많이 이루죠. 정몽주는 교토의 막부를 방문하고 귀국할 때 포로 100여 명을 함께 송환시켰다. 외국 금지에 대해 역설하여 이마고아를 감복시켰다. 게다가 이후에도 군대를 파견해 고려의 외구 방어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이 모두가 정몽주의 탁월한 외교 능력 덕분이었을 것이다. 일본에는 약 9개월간 있었는데 이때 많은 시를 남기기도 했다. 일본에서 문자를 아는 사람은 거의 승려였는데 정몽주를 찾아와 시를 지어달라고 하는 스님들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정몽주는 명나라와의 외교에서도 실력을 발휘해 남경에도 여러 차례 파견됐다. 1428년 세종부터 시작하여 1811년 순조 때까지 계속되었던 통신사. 통신사의 파견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막부 장군 취임을 축하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사실 내면적으로는 외구 문제 등 나라 안팎의 문제가 더 컸다. 그리고 임진왜란을 계기로 목적은 크게 변했다. 통신사의 파견은 1428년 세종 10년 정사 박서생 사절단이 시초다. 박서생은 조선 최초의 통신사로 농정개혁을 주도한 인물이다. 일본에 다녀온 후 수차 개발을 제안해 조선의 농사 기술 혁신에 기여했다. 1429년 세종 11년 때였다. 일본의 통신사로 갔다 온 박서생은 바로 임금에게 글을 올렸다. 일본에서 보고 들은 것으로 시행할 만한 내용을 담은 것이었다. 그래, 어떠한 것이 있던가? 전답에 물을 퍼주는 자를 보았습니다. 수차라는 것인데 물을 타고 저절로 회전하면서 물을 퍼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박서생의 건의를 개진하도록 지시했다. 세종 13년에도 공조 참의로 있으면서 상소를 올려 수차 만드는 방법을 상세하게 건의했다. 왕은 기꺼이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비로소 농사 정책을 혁신하기 시작한 것이다. 화폐 사용을 통한 시장 경제 활성화를 주도하는 등 실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율정 박서생. 허례허식을 버리고 신리를 추구하며 실천을 통한 조선의 부흥을 꿈꿔왔다. 비한 박 씨의 후손들은 기적비와 정자 등을 통해 그의 공적을 기리고 있다. 사실 조선 전기 통신사의 목적은 왜구들의 조선 침략이 빈번해지면서 이를 금지하기 위한 요청이 대부분이었다. 조선은 대마도주에게 무역의 특별한 권리를 제공하는 대신 왜구 활동을 견제해달라고 요청하게 됐다. 13세기에서 거의 16세기까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거의 삼남지방을 갖다가 괴롭혔던 게 이 왜구의 침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왜구가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재발을 갖다가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걸 못 오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임진왜란 이전이라고 한다면 임진왜란 이후는 이제 방향이 조금 달라지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끊겼던 통신사는 한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일본의 통신사 파견 요청으로 다시 시작된다. 조선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과 일본의 현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통신사를 파견하는데 이때 사명대사가 동행한다. 부산을 떠난 사명대사는 1604년 9월 초 대마도에 도착한다. 사명대사의 임무는 일본이 조선을 다시 침략할 것인지 정탐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새로운 통치자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막부의 안정성을 인정받기 위해 조선과의 국교 수립을 원하고 있었다. 1604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사명대사는 회담을 갖는다. 당시 사명대사의 신분은 국서도 가지지 않은 평범한 승려의 신분에 불과했다. 그러나 일본 막부의 최고 책임자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상대로 담판을 해나갔다. 그때 일본을 선정하고 있는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인데 이제 협상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많은 공적을 세우게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잡히갔던 도공이라든지 이런 이제 포로들을 3,500명을 다시 소환해 가지고 오면서 또 그 당시에 가져갔던 유물들을 다시 이제 또 받아오는 그런 큰 업적을 세운 그러니까 통신사로서 큰 일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사명대사는 조선을 침략한 주요 임무를 처단하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다시는 조선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세운다. 결국 극도로 악화된 조선과 일본 사이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조선인 포로를 인솔하여 귀국하는 쾌거를 이룬다.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의병장인 정경훈이 쓴 책 고대일록에서는 당시 사명대사에 대해 성공적인 외교 성과는 물론 끌려갔던 동포와 함께 귀국하였다고 기록했다. 사명대사를 시작으로 조선 후기 통신사는 본격적으로 파견됐다. 그리고 전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통신사는 종종 청에 파견되어 외교 업무를 수행했던 연행사와 비교되기도 한다. 다른 나라와 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도 있다. 하지만 통신사는 위험천만한 바닷길을 건너야만 했기 때문에 육로로만 진행되었던 연행과는 달리 두려운 길이었다. 그래서인지 통신사로 선발되는 것은 마냥 반가운 일만은 아니었다. 무슨 배를 타고 가는 여행이고요. 죽을지 살지도 모릅니다. 언제 돌아올지 귀환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심지어 1763년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정사로 정상순이라는 분이 뽑혔습니다.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에게는 늙으신 어머님이 계신다. 노모가 계시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명을 거슬러 유배되었던 기록도 찾아볼 수 있는데 정상순이 어머니가 늙었다는 이유로 먼 길을 떠나는 것을 꺼려하여 명을 받들지 않자 조엄에게 대신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 문신이었던 조엄은 정상순을 대신하여 1763년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온다. 이때 일본에서 처음으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동네와 제주도에서 재배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63년 10월 쓰시마 섬에 도착했을 때 조엄은 지금껏 보지 못했던 식물을 보았다. 그것이 곧 고구마였다. 조엄은 일본을 다녀와서 사행 기록인 해사 일기를 쓰는데 여기에서 고구마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섬에 먹을 수 있는 풀뿌리가 있는데 일본말로 고기마라 하는 이것은 무뿌리 같고 오이나 토란과도 같다. 생으로도 구워서도 먹을 수 있고 삶아서 먹을 수도 있다. 당시 조선은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평소 애민 정신이 투철했던 그는 일본인들이 고구마를 먹는 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해법이라든가 뭐 가공법, 보관법 이런 걸 자세하게 이제 알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본에 가가지고는 첫 번에는 그거를 뒤로는 생각지도 않았지만서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굶어 죽는 백성들의 생각이 나고 그래서 열심히 그런 거를 발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들어옵니다. 이미 6년 전 동네 부사를 역임했던 그는 동네 지역의 토양을 잘 알고 있었다. 만일 동네에서 고구마를 키워 넝쿨이 잘 자라면 쓰시마와 토양이 비슷한 제주도나 다른 섬에서도 재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듬해 동네 부사로 부임한 강필리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고구마가 심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귀중한 구황작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관료들이 보니까 이게 구황작물로는 아주 적합하거든. 그리고 어지간한 땅에는 다 재배가 가능하고 그래서 나라에서도 그걸 보급하느라 애를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열애가 걸려서 지금은 뭐 우리나라 전국에 어디나 고구마가 흔하게 있죠. 고구마가 조선 팔도에 퍼진다면 굶주리는 백성이 결코 없을 것이라는 조엄의 생각대로 고구마는 굶주리던 백성의 허기를 채워주는 최고의 구황작물이 되었다. 그리고 현재에는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등을 비롯하여 80여 종의 고구마를 다양하게 재배할 수 있게 됐다. 10여 차례의 사행은 많은 기록을 남겼다. 조선통신사는 국가 간의 교류를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일본인과 접촉하는 가운데 민간 교류적인 성격도 띄었다. 따라서 같은 시기에 조선과 일본은 각기 기록을 남겼다. 각 나라의 정부가 작성한 기록이 있는가 하면 사행에 참가했던 사람이 남긴 사행록이나 필담집도 있다. 사행원들이 일본을 다녀온 뒤 작성한 사행록. 공식적인 보고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쓴 일종의 기행문이다. 이것을 총칭하여 해행총재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일본에서 통신사 접대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 준비 과정을 그림과 함께 상세하게 기록한 조선일례 빈기도 있다. 준비에 필요한 인력, 여러 가지 제반 시설 등을 비롯해서 조선통신사의 모습, 의복이라든지 악대의 모습까지 세밀하게 묘사해 놓았다. 이 준비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그 준비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또 실제 그 이 어떤 조선통신사 일행들에까지도 상세하게 묘사했다라는 점 그리고 또 뒤쪽에 보면은 그 조선에 대한 뭐 간략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나와 있어서 굉장히 기존 그 다른 기록이나 사료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그 어떤 실제 준비 과정이나 그 현장을 생생하게 좀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통신사 일행은 부산을 출발하면
수개월에 걸친 일본 노정을 시작했다. 일본 노정은 바다에서 바다로, 그리고 바다에서 육로로 이어졌다. 일본 일기에 따르면 조선 통신사가 오면 온 섬의 남녀노소가 구름처럼 몰려와 구경했다고 한다. 그러한 통신사의 일본 행렬은 대마도를 지나 오사카와 교토, 나고야를 거쳐 오늘날의 도쿄인 에도에 이르렀다.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무덤이 있는 미코를 다녀오기도 했다. 특히 조선 후기의 통신사는 전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한 문화 교류가 이어져 한일 문화 교류의 공식 통로 역할을 했다. 일본은 20여 주에 50여 개의 지역을 관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최고의 학자들, 그다음에 문학자들이 통신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통신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구성원 자체가 다양한 계층이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단순하게 글마 잘 짓는 사람이 아니라 음악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었고, 바둑을 잘 두는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문화적 그 교류가 가능한 것을 이미 내포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지원은 열아 일기에서 조선 통신사를 일본인과의 교류를 염두에 두고 당대 최고의 문장과 재능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된 조선의 문화사절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중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교류를 한다면 단연 한일 의학 교류를 꼽을 수 있다. 양의와 의원으로 불리는 조선 의사들이 사행원에 포함됐다. 500명가량의 인원 중에서 의원은 3명. 이들은 사행 도중 모든 사행원들에게 발생한 여러 질병을 치료하는 주치의 역할을 했다. 당시 조선의학은 일본에 앞서 있었다. 때문에 이들은 통신사의 여정 중에 사행 간의 주치의 역할만 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통신사의 파견은 조선과 일본의 그 국내 정치적 동기와 국제 정치적 상황의 산물이었습니다. 그 사행이 거듭되면서 그 덕천, 도쿠가와 정권이 조선을 재침략할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이 된 후에 그 의학 교류를 비롯한 문화 교류에 관심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의관이 양이야 의원의 직함으로 일본에 파견된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일본의 선진 의학을 전해주는 것도 이들의 몫이었다. 선진 조선 의술을 수용하고자 했던 일본 의가들은 의술을 전수받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했다. 현재 이러한 의학 문답이 담겨 있는 자료가 40여 종 발굴됐다. 계림 창화집, 상한 창화훈 지집, 상한 의문답 등이 당시 문답 내용을 담은 기록이다. 일본 의가들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통신사의 의원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주로 난치질환, 침구법, 약재에 대한 내용이었다. 일본 막부는 통신사가 올 때마다 수준 높은 조선 의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통신사 숙소마다 일본 의가들이 몰려들기도 했다. 질문은 침술과 약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그 중심에는 동의보감이 있었다. 동의보감은 질병의 원인을 사람의 몸 안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동의보감은 일본에서도 간행될 정도였는데 실제로 일본의 에도 시대 의학 발전에 밑거름이 된 의서로 알려져 있다. 1719년 기해 사행 이후 일본에서는 정정 동의보감이 편찬되기도 했다. 일본의 어떤 고방의학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일본 의사들 사이에서는 그 조선의 의학을 바로 어떤 선진의학이라고 평가를 하였고, 동의보감이 발간된 이후에는 거기에 더하여 아마 거의 동아시아 최고의 의학으로 아마 좀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이러한 의학 문답 기록은 그동안 중국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던 한국 의학사에서 벗어나 일본 의학의 근대화와 양국의 의학 교류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뿐 아니다. 동의보감 등 의학 서적이 일본에 들어가면서
조선의 약재 또한 큰 인기를 누렸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단연 인삼. 쓰시마번은 1674년 애도에 조선 인삼을 판매하는 점포를 설치하기도 했다. 또한 우향문답을 통해 인삼 제조법이 일부 전해지기도 했다. 질문이 다 끝나고 나서는 자기가 만든 그 책, 자기의 저술 책에다가 일종의 사인, 서평을 좀 요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서평, 자기가 지은 책에 그 일본, 그러니까 한국인 의사의 어떤 서평이 들어가면은 그 책에 대한 어떤 평가가 높아진, 아마 그런 이유였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의 어떤 연구를 통해서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즉 조선에서 파견된 의가들의 수준은 대단히 높았음을 하여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일 문화 교류의 그림 역시 빠질 수 없었다. 양국의 화원 사이에 만남이 이뤄졌고 조선 통신사의 행렬이나 그들의 모습이 일본인들에 의해 그림 속에 등장했다. 통신사 화원의 임무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쓰시마에서 에도까지 이르는 여정에서 접한 것을 기록하는 것. 두 번째는 일본인들의 의뢰에 응해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이것은 조선 문화와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와 관련해서 현존하는 회화 작품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조선 통신사 행렬도. 그 중에는 조선 화가가 그린 행렬도도 있고 일본의 궁중 화가들이 그린 것도 있다. 그런데 두 작품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볼 수 있다. 재밌는 것은 이 방향이 좀 다릅니다. 아, 조선의 행렬도는 이제 좌측을 향하고 있는데요. 이 일본인이 그린 행렬도는 우측, 오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본 사람들은 조선 통신사가 에도에 있었던 쇼군을 만나러 가는, 그래서 그 이를테면 대마도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쭉 진행을 해서 에도까지 행렬이라는 그런 관념적인 의식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은 행렬을 그리는데도 조선 화가가 그린 행렬도와 일본 화가가 그린 행렬도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화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12명의 수행 화원은 주로 일본의 지형이나 풍물을 스케치하는 것이 주된 일이었는데 1636년 병자 사행 이후 일본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수행 화원의 역할에 변화가 나타난다. 이 시기 통신사 파견은 정치적인 목적보다는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여기에 수행 화원으로 파견되었던 김명국의 활약이 한 몫을 더했다. 두 번 가게 됐던 이유가 첫 번째 갔을 때 김명국의 인기가 너무 높아서 두 번째 1643년에는 일본에서 김명국을 파견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김명국이 가서 많은 그 그림을 그렸고 또 적지 않은 작품이 현존하고 있는데 뭐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달마도라는 작품입니다. 수묵화가 성행했던 일본과 달리 속도감 넘치고 재미있는 표정의 달마도를 선보인 것. 그뿐 아니다. 조선 화가들 가운데 일본 화가들이 관심을 갖고 작품을 모으거나 모방하기도 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진경 산수와의 대가 정선이었다. 일본에서도 유명했던 이케노 타이가 같은 화가는 정선풍의 실경산수와 일본식의 진경산수화를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파견되었던 화가들도 꽤 유명세를 치루었고요. 때로는 이제 조선에 있는 화가들의 그림까지도 그 명성을 듣고 얻어서 보고 감상하고 때로는 모방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미술 연구에 아쉬운 점이 있다. 조선 전기에도 역시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일본에서 미술 작품을 요구하거나 조선에서 선물로 보낸 기록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재 그 통신사와 관련된 각종 논의들이 주로 17세기 이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실제로는 특히 저희 미술 분야와 관련해서 볼 때는 뭐 상당히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선 전반기에 그 문화 교류, 시각문화, 각종 시각문화, 미술 자료의 교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기마술을 대표하는 무예로 일본에 선보였던 마상제는 큰 인기를 끌면서 미술 작품으로 거듭나게 됐다. 무예를 중시했던 일본인은 장군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마상제에 열광했는데, 마상제도와 마상제도권은 당시 일본에서의 인기를 잘 보여준다. 훈련 도감에서 정식 무예의 하나로 채택된 대표적인 기마술로 이제 일본에서 시험 보이는 만큼 이제 마상 무예의 화려한 그 무예를 보이기 위해 최고 실력자 두 명으로 선발하였고, 일본에서 열린 공연은 그 구경꾼이 너무 많아서 이제 길이 막혀 고위 관리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서로 간에 주고받는 예단을 통해서도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예단은 통신사가 일본에 들고 가는 선물을 말한다. 조선 통신사의 경우 국왕이 막부 장군에게 보내는 외교 문서와 선물을 전달하는 게 주된 임무였다. 조선 통신사가 일본에 가져가던 그 예물로는 이제 인삼을 비롯해서 뭐 말이나 매, 그다음에 표피, 호피, 또 제가 보기에는 그 문방구들도 이렇게 꾸준히 조선 말기까지 가지고 가던 물건이었고요. 우리의 예단에 대한 답으로 일본에서도 최고의 환대를 준비했다. 일본에서는 답례품으로 은, 금, 병풍, 일본산 칼 등을 준비했는데, 이 가운데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은 은이었다. 특히 상차림은 약 6개월 전부터 전국에서 재료를 모아놓고 음식을 올리는 순서부터 식단까지 지방 영주들의 지시하에 꼼꼼하게 이뤄졌다. 예단과 접대를 비롯해서 한일 양국의 경제적 부담은 부인할 수 없었다. 조선 통신사에 대한 접대 비용은 일반적으로 7천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그 통신사 접대에 대한 일본 측의 이제 정확한 접대 항목이나 이 규모, 이거는 사실 통계로 잡혀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통신사 일행이 대마도에 도착해서 에도에 들어갈 때까지 동원된 그 각 지방의 그 접대 부담까지를 전부 합한다면 전체 비용은 7천억 원을 훨씬 넘어간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의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를 10여 차례나 파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조일 관계가 안정되는 17세기 후반에도 통신사를 파견했던 것은 당시 국제관계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통신사 파견은 단순히 일본과의 관계 유지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명청 교체라는 이제 새로운 국제관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일본 쪽의 그 긴장을 좀 높이지 않을 필요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일본과의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안보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제 좀 절감시킬 수가 있었고, 그게 바로 이제 왕권의 안정으로도 이어졌다고 봅니다. 한일 양국의 관계 회복과 평화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최근 조선 통신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한일 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이한 올해 두 나라가 손잡고 조선 통신사의 의미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약 260년간은 통신사가 오가는 기간 동안은
그야말로 조선통신사를 통해서 두 나라가, 두 이웃나라가 외교 문제를 아주 긴밀하게 상호 협의하에서 해결을 해나갔습니다. 조선통신사는 상대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던 그 문화사절단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 다른 어느 그 외교사절보다도 모범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뒤틀어져 있는 한일 양국 관계에 그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던 시대도 있었음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세계에 공표도 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특히 기록유산으로서 등재해 나가는 작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깝고도 먼 이웃 일본. 1811년 조선통신사는 믿음으로 통하기 위한 마지막 길에 올랐다. 그리고 한일 간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고 미래의 답을 가르쳐준다고 했다.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했던 선조들의 발자취를 통해 21세기 통신 여정을 찾아야 할 때다. 그 길 위에 얼어붙은 한일 관계의 답은 주어질 것이다.